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의 경제 어불성설에 진중권 전 교수, 동양대 교수를 꼽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스스로 진중권이 모르는 노동시장이라고 잡았습니다. 진중권 경이죠. 왜 제가 써라고 그러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2017년에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김성태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이걸 그냥 예외업종도 없이 외국에 있는 많은 예외 조항도 없이 무차별 통과시켜서 제가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 김성태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아우성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법안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용을 못하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주 52시간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다. 라고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전태일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맹공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이게 무슨 이념적 허세냐? 코로나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굳이 칼같이 전면 적용해서 근로자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이냐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닷없이 요새 아무 일에나 최종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나서는 이 진중권 전 교수가 아직까지 철진한 시장 만능주의 이념이나 붙들고 앉아 있다고 윤희숙 의원을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눈이 뒤집혔으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가 분신한 노동자 내세워 기껏 노동시간 축소하지 말자는 전도된 이야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념의 눈이 뒤집혀진 사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더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광신이다. 이분이 전태일 형전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랬다가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조차 모르면 희망이 없는 거다. 마치 한국당이 반노동자 정책, 시장 경제 중심의 정책을 써서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안으로 통과된 거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정치 감각도 꽝이다. 고립을 뚫고 탈출을 할 상황에서 스스로 성안으로 기어들어가 농성을 하고 앉아있다. 이런 식의 거친 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이념에 눈이 멀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신양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념에 눈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시장 만능주의 국가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의 규제가 얼마나 많고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지 순위를 보시면 됩니다. 2018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 데이터니까 전 정권의 사항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경제 자유도 종합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25위권에 하지만 지금 노동 시장의 자유도는 101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일본은 1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그 일본하고도 어마어마한 노동시장의 자유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권에 있는 싱가포르, 홍콩, 그 브루네이 등이 다 수위의 1, 2, 3, 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2020년, 금년에 헤리티 재단의 경제 자유도의 노동시장 자유도 순위를 보면 여전히 1위는 싱가포르고, 그 다음에 브루네이가 2위로 올라가고, 홍콩이 4위고, 미국이 5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5위던 게 17위로 약간 밀렸고, 우리는 101위였던 게 112위로 더 뒤로 밀려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강화된 나라이고, 노동시장에 자유도가 없는 나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디 여기서 시장 만능주의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장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에 시장 만능주의 만능주의란 얘기를 하죠. 누가 지금 이념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고용을 얼마나 쉽고 고용과 해고를 하는 고용의 유연성 지수 조사를 유럽과 OECD 국가 40
1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밑에서 다섯 번째인 37입니다. 일본은 위에서 세 번째인 3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해고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시장 만능주의 국가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진중권은 이런 데이터를 알기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고 있는 이 52시간제 규제는 과거에는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던, 그래서 평일에 40시간을 하고 연장 근로를 12시간 더 할 수 있고 주말에 16시간 더 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68시간 일하던 거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을 단축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보면 많은 유연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의 경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마이너스 계좌제를 마련해서 언제 일을 많이 했으면 조금 했으면 나중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계절적 요인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미국은 화이트 칼라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이게 35시간이지만 이 노사 협약에 따라서는 12시간도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을 줬고요. 여기서 노사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다른 게, 다른 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원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 대표의 합의를 받아야 적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노조가 있는 데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옵트아웃 제도라고 해서 나는 이걸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의사만 표시하면 시간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본이 40시간 주지만 10인 미만은 시간을 더 늘려서 특례 적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3배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간제 근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베의 개혁 정치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 진중권 전 교수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용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뭔가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사실은 이 선진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서부터 2015년까지 견고하게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해 왔습니다. 2010년에 무려 5%나 증가를 했고요. 2014년에 3.5%, 2015년에 3.6%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정상 작동 안 된 셈서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급격히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3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폭이 그림에 보시면 2017년에 마이너스 0.3%, 2018년에 마이너스 1.2%, 2019년에 마이너스 1.8%입니다. 2020년에 10월달에는 지금 2.2%가 축소돼서 매년 매달 고용조사할 때마다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이 파괴되니까 저소득층의 임금이 줄어서 저소득 가정의 임금은 줄고 고소득만 늘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양극화를 늘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들먹인 문재인 정부가 재난적 양극화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리고 그걸 숨기려고 통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낮춰서 발표했던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현황이 지금 진중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2분기,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나왔는데 2분기 자료를 보시면 근로소득이 5.3% 줄었고요. 사업소득이 4.6% 줄었고 이 부동산까지 난리치는 바람에 재산소득이 11.7%나 줄었습니다. 모든 소득 줄은 거를 세금에서 갖다 주는 공적 이전소득을 늘려가지고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소득에서 1분위하고 5분위 하위 20%하고 상위 20%, 최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2020년에는 8.4배로 늘어나면서 진짜 재난적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해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진중권이 얘기하는 장기간 근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 같은 소리 많이 하는 겁니다.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을 노동자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으면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파트타임 근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풀타임 노동자들도 근로를 우리보다 적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헛소리가 그중에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가 없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 살고 있더라면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OECD보다 평균 300시간 더 일한다는 것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없고 전일제 근로자만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오른쪽에 보시면 한 시간에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보면 지금 저 OECD 국가 34개국 중에 3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낮으니까 먹고 살려면 노동 시간을 길어야 되는데 노동 생산성은 따지지 않고 노동 시간만 따지는 이런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있고요.